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번 달부터 적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안동 권역은 오르고 구미와 포항, 경주 권역은 내립니다. 안동 권역은 월 평균 39,400원으로 450원가량이 오르고 구미권은 80원, 경주 권역은 50원, 포항 권역은 230원 내립니다. 경상북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도시가스 공급비용 용역 결과에 따라 이달부터 적용하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경시는 도시민의 농촌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오룡지구 신규 마을을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분양합니다. 분양 면적은 500에서 550제곱미터, 평균 155평 안팎이고 분양 가격은 제곱미터당 17만 원에서 19만 원입니다. 오룡지구 전원 마을은 문경시 영순면 오룡리 일대에 5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고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63% 진행된 상태인데요. 신규 마을은 문경 시내와 10분 거리이고 경북도청과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전원 마을로서의 입지 여건도 우수합니다. 상주시가 환경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바이오가스와 전환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21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환경사업소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추가해 1일 최대 125세제곱미터의 가스를 만들어 인근 하우스단지나 편의시설 등 지역주민소득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주시는 바이오가스와 시설 설치와 함께 낙동강 주변 수혈 에너지 조성 사업 등으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농촌형 그린 뉴딜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